타격 쓴 싫어요. 저런. 타격 영장 대결로 해봐야 정신 차리지. 타격 빌런 뭐야? 덱짜는 꿀팁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짧게 보면은 엘리트, 길게 보면은 보스, 더 길게 보면은 2막, 3막, 더 길게 4막까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위협 앞에 있는지 생각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덱을 만들어 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감각 기사나 타락이, 아예 무감각 그냥 상태 이상만 태워도 좋은데. 1막 보초기 2막 선택받은 자, 아무리 얇은 덱을 하더라도 보통 20장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30장 조금 안 되는 게 평균인 것 같더라고요. 자세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덱에 상태 이상 2장 들어간다고 망하진 않아요. 어차피 타격 수비 다 상태 이상이나 마찬가지야. 이러다 보니 무난한 방어 카드가 흘레 화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더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됨.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잡아야 됨. 난관 기사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난관 기사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난관이든 기사든 어쨌든 하나는 먼저 집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도 안 집으면 두 개가 갖춰질 확률이 0%야. 전경기나 태양계 모형 제외하고. 아클사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클사서 하려면은 타락이 거의 반필수인 것 같고, 아이언클래드가 생각보다 파워 의존이 높아요. 메커니즘이 단순해서 그냥 피해를 몇 줍니다. 이게 다죠. 영절은 절단보다 좋은 거 아님? 그런가? 뭐 그때 별류가 안줄 수도 있죠. 절단 짓는 카드임. 저것들 언제 써요? 전투장비를 절대 안 쓴다고? 무감각을 절대 안 쓴다고? 뭐 다른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파괴 말고는 다 쓸만하니까 한 번씩 써보세요. 내덱 파워가 모자란데 이 카드가 내덱 파워를 올려줄 수 있을 때, 그게 언제냐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밭한번 가는 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그냥 믿음으로 가야지. 죽으면 다시 한다. 몸풀기 언제 집는지 궁금합니다. 몸풀기 인공물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고, 드로 많을 때, 공격 카드 많을 때. 간단하게 생각해서 스킬 카드랑 잡히면 아무 쓸모 없죠. 예외로 한계 돌파랑 잡히면 쓸수 있다. 드랍 테이블에서 대부분 넘기는 카드들인데, 사람들 비슷비슷하구나. 악마의 형상 강화된 게 어느 정도 밸류인가요? 2막인데 보스 투사다 뭐 이럴 때 거의 확실하게 깰수 있으니까 거의 투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악마의 형상 안 먹는 게 낫겠지. 완타덱이 갖춰졌다면 타격을 끝없이 모아도 되나요? 둘다 맞는 말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애초에 그냥 완타덱을 안 하는 게더 좋은 거 아세요? 아니 근데 완타덱이라고 해봤자 결국에 완타딜만 오르니까 완타만 중요한 거잖아. 솔직히 6장 모기도 힘듦. 아니 4장 모기도 힘듦. 4장도 안 모아지는 경우가 다반수인데 그것 때문에 타격 카드를 더 쓴다고? 안 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 집으면 덱이 두꺼워야 할것 같은데 덱이 두꺼우면 두로 말려서 죽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죽던데 라고 하면 안 되겠지? 타락 영상 두 개인가 올라갔잖아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강타. 첫 엘리트나 1막 보스 잡기 전에 정 강화할 게 없으면 쌈추약 보고 강화하는 건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보초기만 아니면요. 분노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1막 버틸 때이 정도면 1막까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들을 안 짓게 됩니다.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분노를 버린다? 그러면은 잘못된 플레이겠죠. 힘 시너지 카드 한두 장 있다고 집거나 강화하는 별로인가요? 아니요. 좋죠. 힘 카드에는 어느 카드가 일반적인 성에서 베스트인지. 베스트는 발화라고 생각합니다. 약분은 여러 번쓸수 있다는 장점. 발화는 100% 힘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여기까지 하고 개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